프로젝트 피로 회복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이 생명의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화이팅! 끝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해결하니까 새로운 기간을 왔고 나는 필요한 사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차세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커서 우리 함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재필 목사님 되게 헌혈하셨나요? 아, 아쉽게 못했습니다. 탈락하셨군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먹는 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예, 이렇게 신중하게 체크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하셨나요? 아, 저는 헌혈을 했죠. 예. 아, 아주 건강하시네요. 네. 건강하다는 것도 이제 증명이 됐고 헌혈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여기 헌혈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옆에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한번 헌혈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몸을 만들어서 네, 나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태영 목사님 헌혈 이제 막 마치셨는데 헌혈 마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네, 정말 오랜만에 헌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잊었던 헌혈에 대한 마음 다시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뭐라고요? 그냥 네, 우리 오늘께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유영수 목사님. 네, 유영수 목사님. 네, 헌혈 수지센터에 오셨는데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네, 왔는데 못했어요. 암 수술한 사람은 안 된대요. 아, 네. 또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한번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래도 여기 이렇게 헌혈센터 오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뭔가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건강할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초조하신 우리 이상재 목사님 지금 혈액 검사를 지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혈액 검사까지 받는 그 은혜를 받았나 해서 검사 잘 나오면 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검사 결과가 약속합니다. 내일 나오는가요?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주 정도. 아, 그렇군요.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 받고 확인하고 가능하면 다시 방문해서 그때 인증사진 꼭 남기도록 할게요. 네, 성도님들 이렇게 그 헌혈하러 오시면은 이렇게 혈액 검사도 받으시고 그런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꼭 여러분 참여하시길 일주일 뒤에 우리 이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헌혈하니까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